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제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컨텐츠는 가을 뮤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봄 컬러, 봄 웜 컬러, 그 다음에 여름 쿨, 그 다음에 여름 쿨의 메이크업까지 제가 이렇게 연달아서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김기수씨 메이크업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과찬에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기분이 요즘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가을 뮤트 톤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되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머, 호피 역시 김기수는 과해 라고 네, 뭐 채팅 이렇게 치려고 좀 워리어 하려고, 손가락 워리어 하려고 좀 준비하고 계시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그 손 내려놓으세요. 네, 잠깐만요. 가을 웜에 가장 어울리는 옷은 호피예요. 호피에서 제가 호피를 입고 왔고 호피 선글라스 끼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을 뮤트톤, 가을 뮤트톤이 이제는 조금 더워지는 시즌에서 더워 보이지 않게 메이크업 하는 거를 지금 가르쳐 드릴 거고요. 가을 뮤트톤들의 특징적인 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초케어는 제가 이거 약간 스포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을 걸고 토너하고 이제 크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이 나와서 그거 한번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굉장히 쫀쫀하고요, 진짜 에센스 같아요. 그리고 산뜻하고 마무리감은, 자 이렇게 토너까지 이렇게 발라줬고요. 네, 앰플 같은 거 안 발라줘도 돼요. 왜냐면 앰플 에센스를 기능을 넣었어요. 그 앰플하고 에센스가 허브 성분인데 스포하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토너를 제가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광이 나면서도 에센스를 충분히 바른 듯한 아침에 속건조 탁 잡아줍니다. 자, 다음은 수분크림. 이번에 샘플이 나왔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나온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완전히 수분 폭발하는 그런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라이트하죠. 무겁거나 찐득거리거나 그런 느낌 화면에서도 없을 거예요. 자, 에센스 토너이기 때문에 약간 속건조를 잡아주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크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찐득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무리감이 실크예요. 일단은 가을 웜 쪽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노란 얼굴이 가을 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착각이에요. 진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4, 3, 12, 12가지 컬러로 여러분들을 채점을 하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피부를 결정짓는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다 충족되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을 웜 쪽에 해당이 돼요. 이 세 가지의 색깔을 합해 놓으면 어떤 색깔이 되죠 여러분들? 약간 햇기, 잿빛 도는 색깔이 많죠. 그리고 올리브톤이 돌 거예요. 그런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이 가을 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을 웜 쪽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강추시켜드리는 파운데이션 색감은, 메이크업 브랜드사에서 나오는 파운데이션이 베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Y톤, N톤, P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P는 핑크, N은 뉴트럴, Y는 옐로우예요. 근데 우리 가을 웜톤이 피해야 할 톤은 P, 핑크톤이에요. 핑크톤을 바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적빛이 있잖아요. 그 적빛과 핑크톤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붉어 보이고 얼굴이 나중에 뜨진 않는데 떠 보여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되게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제 피부톤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도 자가진단이에요. 거울을 보시고 생얼을 보시고 오늘은 조금 적빛이 많이 돌아 라고 한다면은 옐로우 톤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뭐야, 가을 웜톤인데, 내가 가을 웜톤인데 생얼을 딱 봤더니 어머 이거 뭐 칙칙하고 뭔가 이렇게 올리브톤이 나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은 N, 뉴트럴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더샘의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 중에서 뉴트럴 23호라고 이렇게 뉴트럴이라고 나와요. 가을 웜이라면 N톤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트럴톤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채도가 낮은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뉴트럴톤이 가을 웜톤이 발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핑크톤이죠. 화사하게 핑크톤으로 화사하게 보이죠. 이거예요. 여기는 약간 올리브톤이죠. 여러분들 자기 색감, 파운데이션 색감을 찾아가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돈을 되게 아낄 수가 있거든요. 안 가려진데 살짝 가려주도록 할게요. 자, 제니하우스에 1호하고 3호를 섞으면 이렇게 또 뉴트럴 톤으로 맞춰줘요. 네, 그래서 저는 베이스를 깔 때도 약간 뉴트럴 톤으로 많이 맞춰줘서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 가려진데 살짝. 오늘은 피부톤을 굉장히 투명하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피부 표현 완성. 파우더는요, 투쿠 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피니쉬 세팅 팩트, 요걸 이용해줘서 살짝만 눌러주도록 할게요. 유분감만. 자, 여러분들 이제 쉐딩 해줄게요. 지금 피니쉬 세팅 팩트를 이용해서 살짝 유분감만 걷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아이죠. 예, 요 아이 국민 쉐딩, 요걸로 이용해서 예, 쉐딩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거 두 가지 큰 외곽만 잡을게요. 자, 여기 그림자 지는데 외곽만. 이거 봐, 여러분들. 가을 웜톤이 딱 이렇게 황갈색, 갈색빛 또는 쉐딩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지어져요. 회색깔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흙이 묻은 것 같아, 시멘트. 그리고 마지막에 요 색깔 있어요. 요거를 살짝 묻혀서 경계선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 경계선을 살짝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곽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뾰족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여기는 살짝 더 들어올게요. 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네, 코 쉐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회기가 더 들어간 걸로 해줘야지 그림자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운데빛이 회기가 돌면서 올리브톤이에요. 이게 가을웜 뮤트의 정석인 색감이거든요. 파우더하고 살짝 믹스해서 이쪽에서 광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 있죠? 여기 빛, 여기다가 콕콕콕 찍어주시는 게 가을 웜톤이신 분들 굉장히 예뻐요.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살짝 들어올게요. 그러니까 앞쪽에 보일랑 말랑 이 정도. 아까하고 확실히 틀려졌죠? 느낌 자체가 풍부해 보이죠? 자, 눈썹 이제 표현해 줄 텐데요. 가을 웜의 눈썹 표현은 여러분들 클래식 눈썹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이처리퍼블릭의 바이플라워 아이브로우 중에서 딥브라운, 요거 써서 웜톤의 정석은 앞에는 스머즈를 많이 해서 뒤쪽을 각지게 표현해주면서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뒤쪽을 날렵하게, 얼굴이 가을 웜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클래식으로 그려주셔야지 눈썹이 착붙대요. 이거는 진짜 정석이에요. 자,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텐데요. 아이 메이크업은 가을 웜톤 뮤트 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짚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을 저는 기반으로 두고 이 색깔하고 좀 비슷한 색깔들을 많이 이렇게 사다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에뛰드하우스 룩 앳 마이 아이즈 중에서 시럽 빼고 테이크 아웃, 그 다음에 솔솔 말린 솔방울 두 가지, 솔솔 말린 솔방울, 그 다음에 얘가 시럽 빼고 테이크 아웃이에요. 아니,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무슨 덥게 웜톤 메이크업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가을 웜톤이신 분들이 이 두 가지 색깔을 쓰게 되면은 음영감도 잡아주면서 더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베이스는 이 정도로만 깔아줘도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이 색깔 슬쩍 들어갈게요. 메인으로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살구색 빛으로 싹 되면서 되게 예쁘죠? 자, 여기에다가 뒤에 끝머리에다가 살짝 포인트만 잡아줄 텐데, 스킨푸드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눈여겨보세요. 얘가 코코넛 마카롱이라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갸또 타르트, 요거 되게 예뻐요. 요 색상으로 뒤끝에 음영만 살짝 줄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확실히 연장돼 보이죠? 나머지는 여분으로 언더 써줄게요. 이제 눈화장 섀도우가 끝마친 거고, 여기에서 좀 블링블링 하고 싶다, 그래서 가을 웜이신 분들은 펄 있죠, 글리터 굵은 입자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얼굴 자체가 색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얼굴이라고 분명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색조합들은 되게 예쁜데 여기다 펄을 과하게 올리면 눈이 더 작아 보여요. 쉬머리한 펄 아니면 자잘한 펄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포인트를 딱딱딱 주시게 되면은 되게 풍성하면서도 자연스럽고 되게 내추럴하게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16 브랜드 중에서 캔디락 펄 파우더, 이거는 이렇게 단지에 달려있고, 펼쳐보면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바세린광.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눈두덩이 중간 여기 이렇게 꼭 찍어주시고, 은은한 펄이 이렇게 나오게. 라이너는 오늘 살짝살짝씩만 그려줄게요. 클리오, 젤 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 라이너 중에서 시나몬 코코아.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중에서 하이퍼 컬링 허쉬 브라운.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줄 거고요. 소르베팝 요거 두 가지 섞어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삼각존 들어왔잖아요. 여기 끝머리를 이용해서 끝머리에서 앞쪽으로. 가을 웜톤이신 분들은 블러셔를 여기 뒤쪽에서 앞쪽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듯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림 그리듯이.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바른 곳에 끝머리만 살짝 스머지 해줄게요. 끝머리만 이렇게 감싸,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조금 더 채도가 정리됐죠? 덮어준다고 생각하고 블러셔까지 해줬고요. 자, 립스틱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을웜 뮤트의 정석인 립스틱 하나, 바르면 좀 핑크톤으로 보이는, 가을웜들이 바르면 핑크톤으로 보이는 그런 립스틱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페리페라의 3번 미모 종결이라는 이 아이가 가을 뮤트톤을 위해서 나온 립스틱인 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만 바르게 되면 되게 더워 보일 수도 있어요. 삐아의 라스트 벨벳 립 틴트 중에서 16번 꽃보다 다나. 요게 가을 뮤트톤의 핑크톤이에요. 컥컥컥 찌르세요. 두 색깔이 되게 조화롭죠. 저는 사실은 여기다가 손등에 덜어서 믹스해서 발라주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색깔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따로 발랐지만, 이렇게 두 아이를 믹스를 해서 바르면 훨씬 더 예뻐요. 요런 메이크업 딱 하고 해질녘에 뒤에서 노을빛이 싹 들어오는데 테라스에서 따뜻한 커피라떼 한 잔 탁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바로 가을웜 뮤트의 어떤 정석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을웜 뮤트이신 분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예쁘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S 좋아요, S 구독, S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김기수TV라고 서브 채널 있거든요. 그쪽에서 라이브 방송 많이 하니까 소통 뷰티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